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에서 한국의 미래를 찾는다 제3회 한라 아카데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여 경례. 바로 네, 이하승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장성철 도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내빈들 소개도 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벌써 3회가 됩니다. 한라 아카데미가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들었더니 전국 시도당에서 이렇게 아카데미 행사라도 계속하고 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나 봐요. 그랬더니 다른 시도당 사무처장님이 우리 공처장님한테 왜 이렇게 일 많이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위원장 잘 만나면 그냥 일 잘하는 사무처장 된다. 또 능력 있는 사무처장 만나면 돌고 있는 위원장도 일 잘하는 위원장 된다. 되는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 딱 아무도 안 웃어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 오신 연사분을 먼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는데 국민의힘에서 제가 국민의당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 출마를 했었어요. 저도 제주시 갑에서 국민의당으로 출마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 정치적 활동을 같이고 그 전에 이제 남북 문제 때문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좀 배우려고 인연을 맺고 이제 가끔 대화도 나누고 한 20년 이상 된 선배님이기도 하고요. 국민의당 출신들이 이제 미래통합당 만들어질 때 통합추진위원회에 들어갈 때 우리 김근식 교수님하고 저하고 먼저 이렇게 전화해서 사람들 몇 사람 모아서 국민미래포럼 만들고 그래서 박형준 위원장님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저도 통합에 참여했는데 그때 길잡이를 해주셨던 분이 저한테는 김근식 교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박수 쳐줘야 제가 김근식 교수님이 남북한 그 통일 문제, 특히 경제협력 문제라든지 북한의 대외정책의 문제, 또 대북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또 원칙적인 그런 접근을 쭉 해오면서 어쨌든 이 우리 당내에서는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전문 영역을 갖고 계시고 아마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서면 통일부 장관 영순이가 아닐까 실제로 그럴 겁니다. 네. 제가 오셨길래 식사 대접하면서 그 통일부 장관 되면 보좌관은 제주 사람 써라 제가 추천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확실한 대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관계고 오늘 강연 국민의힘 중도의 힘인데 지난번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계실 때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비전 전략실장을 맡아서 그 대여 싸움도 하시고 실제로 대여 그 기조 전략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획 총괄 책임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는 것도 저희 당직자분들한테는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셨습니다. 저희 당에 오늘 그 오신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적당히 오늘은 좀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거의 메우셨기 때문에요. 강연하고 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직접 유튜브 방송 하시려고 다 와주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제주도당이 표방하는 제주에서 한국의 미래를 찾는다 이런 취지에 맞게 여러분에게 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님을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도당 위원장님께서 그 과분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어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약간 술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농담으로 또 장관 이야기도 하시고 장관 보좌관까지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그 좋은 일들을 서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좋은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그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겼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당이 이제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조금이라도 해보고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내년 3월 9일 대선이 사실은 더 큰 싸움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꼭 승리해야만 되고 그래야 뭐 청와대도 그다음에 내각도 그다음에 각 지자체도 우리가 또 우리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사람들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오늘 중도의 힘, 국민의힘 중도의 힘 이렇게 뭐 제목을 잡아서 제가 우리 장성철 위원장한테 보냈습니다만 저도 오면서 쭉 걸어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뭐 주로는 그 공개 강연을 할 때는 남북관계나 뭐 대북정책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정치인이 다 돼가지고 이런 주제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당에서 지금 이제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대선 후보 경선도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결국은 내년 본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진로, 당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나 당직자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나눠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오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4주년 뭐 기자회견 보셨죠? 네. 뭐 저도 뭐 쭉 봤더니 여전히 뭐 우리랑은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고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역으로 그 오늘 그 임기 4년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했던 그 내용들을 저는 전혀 거꾸로 우리 국민들은 느끼고 있고 또 민심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느끼시겠지만 왜냐하면 뭐 정치 부분, 경제 부분, 외교 안보, 그다음에 사회 모든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지난 임기 4년 동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기 혼자 나홀로 달나라 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다 그걸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 대선에 지난 문재인 정권 임기에 대한 임기 5년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와 민심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데 항상 선거라는 것은 그 반문 민심, 그러니까 반문재인 민심을 오롯이 받아 안을 수 있는 저수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정치적 저수지라고 이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정권이 완전히 나를 망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본래 야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바로 그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바닥의 민심을 안을 수 있는 그 저수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걸 이제 정치적 저수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1년 전만 해도 우리 장 위원장도 출마를 했습니다만 저도 서울에서 출마를 했습니다만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1년 전 총선에서도 사실은 제가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5년에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전국적인 선거는 대부분 정치학적 교과서에 따르면 심판선거예요.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에 대한 지지를 많이 표하는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다 싹쓸이를 했었죠. 그러나 임기 중반을 넘어선 전국선거는 본질적으로 심판선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년에 국회의원 총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돈 뿌린 것도 있고 코로나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야당이 그런 심판의 민심을 받아 안을 만한 그릇이 못됐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수지 역할을 아직은 부족했던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을 만들려고 국민의당에 있었던 저나 우리 장성철 위원장이나 또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유승민 대회가 있었던 새로운 보수당 이현주 의원이 있었던 전진당 이런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가 모여서 그래도 또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그 미래통합당은 민심을 받아 안기는 부족한 정당으로 인식이 됐고 그래서 표를 안 준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그대로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를 이제 저랑 박형준 위원장이랑 그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신당 창당 준비를 할 때 내부에서 논의는 제발 황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간직했습니다만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가 그대로 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만들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나 전국적인 민심이 아, 저 당은 그대로 부담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 새로운 그릇이 국민들에게 보일 때는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모든 그 민심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못됐다라는 게 이제 지난 총선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를 이겼습니다. 이긴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변화가 있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1년여 동안 중도화 전략을 계속 취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 저 당이 그래도 조금 더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했던 것이 그래도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우리가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5.18 민주묘지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지금 감옥 생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었다라는 인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내년 대선 어떻게 할 거냐. 내년 대선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중도임이라고 주제를 잡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선거는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의 기분은 때려 죽어도 보수 정당만 찍는 우리 국민들이 계시고 머리가 터져도 진보 정당만 찍는 국민들이 항상 계세요. 거기 한 되게 뭐 좀 다릅니다만 진보 30, 보수 30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면 보수가 좀 많다 그러면 진보 30, 보수 40 정도가 있고 나머지 30에서 40%가 중도라는 층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진보정당을 찍으면 진보정당이 이기는 거고 중도에 계신 분들이 보수정당을 찍으면 보수정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깨문과 이쪽에 우리 태극기 부대분들과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 가운데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는 이 중도 유권자들을 누가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선거라는 건 한 표만 많이 가져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태극기 부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야, 나는 그렇게 내가 매주 쉬지 않고 광화문에 가서 열심히 문재인 정권 탓을 외쳤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열정을 충분히 제가 잘 압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만 가지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현실이. 그러면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기본 우리 지지층으로 하면서 중도에 있는 이 유권자들을 가져와야만
이길 수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 그게 바로 중도의 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을 아직 못 만났습니다만 만나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중도층이라는 게 재밌는 게 5년마다 한 번씩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11%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유권자죠. 이분들은 5년에 한 번씩만 투표해요. 총선도 투표 안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안 찍어요.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안 합니다.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에는 꼭 나와서 찍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이 11%입니다. 이 투표율을 계산해보면 대개 지방선거가 제일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50% 초반대, 그 다음에 총선거가 좀 국회의원 선거가 좀 높기 때문에 50% 후반대나 60% 초반. 그러나 대선은 꼭 70% 넘습니다. 그죠? 그 뭐예요? 그러면 대선에 70% 넘는다는 투표율이라는 것은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찍다가 5점에 나와서 투표한 사람들이 11%가 있다는 거예요. 그 11%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작년에도 투표 안 했어요. 작년에도 장석철 위원장 나왔을 때 투표 안 했어요. 재작년에도 지방선거 할 때 원희룡 지사 나와서 투표 안 한 사람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반드시 나와서 투표합니다. 그 사람들이 타겟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중도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뚜렷한 내가 진보 보수라는 어떤 이념적인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정책적인 무슨 고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누굴 막 좋아해서 팬덤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내가 대통령은 내가 찍으러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별로 정치에 관심도 없지만 5년에 한 번씩은 대통령 선거를 자기 손을 뽑겠다고 찍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이 내년에 정권을 잡아도 될 만한지 그분들에게 믿음직한 정당으로 보일 수 있을지 이게 내년 우리 대선에서는 관건이다. 5년에 한 번 찍는 10%의 이 중도층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민주인을 찍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찍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어? 그러나 그 10%가 노무현을 찍어서 노무현을 당선시키고 MB를 찍어서 MB를 당선시키고 박근혜를 찍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찍어서 당선시키고 내년에도 그 사람들이 찍는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도의 힘은 바로 5년에 한 번, 5년마다 한 번씩 투표하는 10%의 유권자를 겨냥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진보 30, 보수 30이라는 고정 지지층을 뺀 나머지 이 무당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저랑 장석철 위원장이랑은 안철수와 함께 그 중도층을 어떻게 해보려고 중도 정당을 운동을 했었어요. 2012년 대선 때도 제가 안철수 지지 캠프 있었고 2016년에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석철 위원장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미래통합으로 넘어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안철수와 함께 이 중도를 지향하는 제3지대, 제3정당 운동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겁니다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정치에서 제3정당은 이길 수가 없고 제3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중도정당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안철수와 함께 해봤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서 체험해서 우러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존재하지만 그 중도층만을 겨냥한 중도정당을 제3지대에 따로 만든다? 이건 이제는 한국 정치에서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안철수 대표가 좀 제발 제 말을 좀 알아듣길 바라요. 고집 부리지 말고. 제가 안철수랑 가까운 사이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사이가 좀 소원해졌어요. 그분이 이제 제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중도는 존재하지만 중도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중도정당의 제3지대에 대한민국에 안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스스로의 중도정당 또 중도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따로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양쪽을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게 아니라 보수정당에 들어가서 보수정당을 중도화시키는 것이 중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혁신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미래통합당 창당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그리고 장석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출신 분들 다 모시고 미래통합당에 다 합당을 했죠. 그게 뭐냐?
지금은 이제 안철수는 지금도 바깥에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만 갈수록 새해가 쪼그라들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불가능하고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도 그 중도정당의 가치를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시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야당에 들어와서 중도의 승리 전략을 만들어내라는 게 제 입장. 그러기 위해서 저는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욕하면서 가운데 기계적으로 중간지대를 만들려는 이 기계적 중립주의. 이게 이제 센트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래 난 절대 저 당에도 안 가고 이 당에도 안 가. 그냥 이걸 고집할 거야. 이건 오기입니다. 오기.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발 만약에 문재인 심판이라는 시대의 가치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려면 안철수 대표도 조건 없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거기서 또 잔머리 굴리고 계산기 돌리지 말고 조건 없이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안철수의 힘으로 중도층을 더 겨냥하고 중도층 확장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안철수의 승리죠. 그렇게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철수 대표가 아마 그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해줬으면 너무 좋겠고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중도는 제3지대에 따로 제3지대 독자정당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중도는 도대체 뭐냐?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 누구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으니까 중도라는 가치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도에 노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쭉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결과 중도의 이데올로기나 중도의 가치나 중도의 노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인 색깔은 진보 보수 두 개가 있는 것이고 중도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중도는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진보 안에서도 중도가 있어야 되고 보수 안에서도 중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중도는 저는 태도라고 봅니다. 태도는 뭐냐? 문제를 진단하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 이게 다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대깨문애들 그 태도 아시죠? 그 다음 우리 태극기 할아버지 분들 그 태도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마더레이션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아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를 내가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접근해서 보고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태도와 관점을 가지는 것이 저는 중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태도. 그러니까 무슨 특정하게 무슨 진보는 평등, 뭐 보수는 자유, 진보는 뭐 인권, 보수는 성장 뭐 이렇게 가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중도는 그냥 태도입니다. 성장을 중요시할 수도 있고 분배를 중요시할 수도 있어요. 자유를 강조할 수도 있고 평등을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왜? 중도는 태도니까. 그러나 다만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추미애처럼 뭐 평등이나 검찰개혁을 부르짖어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건 중도는 거부한다. 그래서 저는 중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 그게 저는 중도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7년 선거 대선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저한테 누구 한 분이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한 분 연락이 왔어요. 제 선배인데 김 교수 네가 패배했지만 어쨌든 중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라고 하면서 책을 보내줬어요. 그 미국 정치학자가 쓴 중도의 사상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내와서 제가 그걸 받아서 안철수 대표한테 하나 제본을 해서 드리고 그 교수를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에도 미국 정치학자가 쓴 책에도 중도는 태도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두꺼운 책 뒤에 그 에필로그로 10개의 태도가 쫙 나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장 위원장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중도는 바로 그런 태도에 대한 걸 서양에서 프랑스 혁명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이런 면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 중도적인 마더리트한 중도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게 바로 중도였던 겁니다. 극단적이지 않아요.
극단적이죠. 그래서 중도 마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저는 익스트리미스트다. 극단주의자들이다. 극단주의자. 좌파에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고 우파에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치 지형에나 다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람. 그 이른바 이제 강경파들이죠. 지금도 민주당의 좌파 진보 진영에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우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머드리트한 아주 중용인 감각이 있고 중도적인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중도가 힘이 강화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는 이 진보정 진보 진영은 대깨문이라는 극단주의자들이 과잉 대표되어 있고 우리 보수 진영은 또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또 과잉 대표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경쟁 갈등이 심하고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분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잉 대표라고 하는 현상이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깨문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소수가 있어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현실적인 소수가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각 진영에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숫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목소리에 비해서 숫자에 비해서 그들의 정치적 발언이 과잉 대표되는 과대 대표되는 대깨문이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 전체의 목소리로 인식이 되죠. 우리 태극기 부대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이제 합리적으로 중도화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가 숫자에 비해서는 과잉 대표됐죠. 그러니까 중도 진영에서는 아 봐 저 미래통합당 저 태극기야. 제가 아까 황교안 대표 이야기 드렸던 게 그냥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면서 정광훈 목사랑 데모했던 그 장면만 남아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그럼 중도층한테는 절대 그 당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양쪽의 극단주의자들, 익스트리미스트들이 과잉 대표되는 현상을 빨리 막아야 된다. 그럼 우리 국민의힘이라도 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라도 이제는 중도층과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력들 그분들이 당의 중심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겠습니다만 이분들의 라인업이 딱 형성이 됐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아 국민의힘이 중도의 힘이 강화되었구나 또 국민의힘이 중도화 되었구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올바르게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내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또 과거지향적으로 가고 또 부패를 드러내고 또 극단주의자들을 휘둘리고 이러면 사실은 또 당의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제 경험 그다음에 지금 한국 정치에서의 어떤 지금 상황 현실을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의 힘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물들, 그다음에 세력들, 그다음에 노선들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와 보수만 이념적인 정체성이 일단 있는 거고 중도는 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근식이나 장성철 위원장이 중도를 강화하려고 했을 때 그 보수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이제 보수 말씀 조금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진보 보수 그러면 서양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른바 민주주의가 이제 발흥하면서 조금 더 진보적인 쪽을 이제 좌파라고 했죠. 좌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개혁적이긴 하지만 좀 그 천천히 가자는 쪽이 이제 우파, 그리고 이분들 이제 보수라고 이야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에서 이념적 이데올로기를 치면 진보 보수라는 개념보다는 좌파, 우파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레프트윙, 라이트윙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안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해방돼가지고 딱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이 되면서 북쪽에 사회주의,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좌파, 우파는 뭐냐면 좌파는 그냥 빨갱이 북한, 우파는 우리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좌파, 우파 설명이 굉장히 애매해진 거예요. 원래 프랑스 혁명 이후에 서양에서의 좌파, 우파는 명확하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조금 더 강력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게 좌파였고 조금 더 전통과 가치를 계승하면서 천천히 하자는 개혁적인 사람이 우파였던 건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민국의 이 냉전 대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파 그러면 반공, 그죠? 반공이 된 거예요. 반공. 아,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독재. 이게 우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보수는 어느 순간에 49년 해방되고 쭉쭉쭉 흘러오고 이렇게 6.25 겪고 경제발전하고 독재를 겪으면서